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8월 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일요 경마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뭐 한 110배짜리 승부처로 하나 잡아내기도 하고 짭짤하게 메인 승부도 한 방, 또 상한가 한 방도 때려 먹었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에는, 제주 8경주였죠? 3번, 1번, 육탄 왕자의 광화의 명성, 26.0배짜리, 완짱 주력으로 한 방 꽂아놓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도, 요거 주력을 더럽게 때려가지고 받치기로 들어왔어요. 대가리 팔리던 3번마 닥터 파피아노를 완전히 꺾어내면서 7번 위너골드를 위너스맨을 대가리 놓고, 그걸 5번 컬린타임에 그냥 순리적으로 주력 한 방을 때려야 되는데, 선행가는 6번마 영광의 파티에다가 배당으로 한방 주력으로 때려놨더니 덜커덩 늦발을 해버립니다. 선행가야 될 놈이 12.1배 받치기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야, 근데 오늘 아까운 경주, 진짜 막 천불났던 경주가 한 두세 경주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부산 2경주 백판짜리 6번마 광대승천이었습니다. 1번마 청마왕후 대가리로 백판 6번 광대승천 한 40배 나왔죠. 주력 한 방. 야, 끝났다 싶었는데 앞에 가서 선행가든 3번마 드림댄서가 백식기를 넣어야 되는데 스지를 않아요. 야, 그 2, 3착으로 그냥 한 방짜리가 머무르고 말았는데, 나머지 또 1, 3착 뭐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자, 아쉬운 거또몇 경주는 오늘 일요 경마 부산에서, 오늘 부산 경마 배당이 또 짭짤하게 많이 나올 듯 싶으니까, 부산 경마에서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8월 1일 부산 경마. 자, 오늘 총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15개 경주 중에서 6개 경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3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3, 6, 9, 11, 14, 15. 3, 6, 9, 11, 14, 15. 자, 오늘 7개 경주가 다 재밌는 승부처. 뭐, 찍어 먹기도 있고, 달라박스도 있고, 3, 6, 9, 11, 14, 15. 그 중에서 중간에 9경주, 11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 요거 메인 승부 요거를 제가 고쳐놓질 않았네요. 요거들 제가 잠깐 고치겠습니다. 부산 9, 11, 14라 그랬죠, 제가. 메인 승부가 9, 11, 14. 아, 이거 세팅을 다 해놨었는데 메인 승부 세팅을 또 깜빡했네요. 자, 메인 승부 9, 11, 14. 자, 이렇게 3개. 후반부, 중후반부 경주죠. 9, 11, 14. 예측권 20장 때리는 달라박스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멋지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1위, 인기 2위, 대끼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선행가는 4번마 운주 뜸, 그 다음에
페로비치 기수의 8번 마 댄싱 드래곤. 댄싱 드래곤은 김태경이가 직전 경주 좀 띨빵하게 탔다 그래가지고 팔리는 것 같고, 4번 마 운주뜸은 직전 경주 선행 다 가서 끝에 가서 아쉽게 따여가지고 요두 놈, 4번, 8번, 요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4번마 운주 으뜸. 이마필은 선행을 좀 편하게 가면 되는데, 이거 선행을 만약에 못 가면, 안쪽에 1번 스피드 마스터도 있고요. 스피드 마스터. 5번 레인킬러도 있고요. 7번마 퍼스트 윈드도 있습니다. 자, 선행을 가면 좋은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또 답이 없고. 8번마 댄싱 드래곤, 이게 직전 경주에 태경이가 탔든 다리 뜨니하고 들어왔던 이 경주만 보면 되는데, 또 직전 경주에는 의외로 또못 뛰었어요. 기복이 좀 심한데, 페로비치로 바뀐 이번 경주 조금 더 세게는 읽어봐줘야 되겠지만은, 4번 운주 뜸도 그렇고 8번 댄싱 드래곤도 그렇고 믿을 만한 대가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써놨죠. 적정거리 1300, 딱 걸린 놈이 한 놈이 있다. 찬스가 온 놈입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인기 1, 2위 두 마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은 몰라도 두 놈이 다 손잡고 들어오기는 좀 깝깝한 그런 경주다. 대가리가 없는 그런 경주라는 얘기죠. 하지만 조철의 눈깔에는 요거 제가 직전 경주에도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연장 두 번을 노려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자, 미어도 다시 한번. 3세번입니다. 자, 요번까지 만약에 못 들어오면 이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두 번을 노려서 우리 조철스타일 회원님들의 돈을 패죽인 놈인데, 자, 요번 경주야말로 찬스를 만난 것 같다. 적정거리 1300에 만났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첫 승부, 3경주, 멋지게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첫 승부 달러박스, 시원하게 적중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 6경주입니다. 두 번째 승부가 6경주인데요. 국산 오군 1200 핸디캡, 국산 오군 12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찍어먹기 한 방. 오군 1200. 자, 1번 게이트로 들어간 1번 마 BJ 미스죠. 자, 직전 경주에 요놈하고 같이 뛰어서 2착으로 깨졌던, 2착으로 깨졌던 최강일세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널널하게 대가리를 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유현명이가 다시 한번 또 기승을 했고,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상대가 좀센 놈, 얼라이브 스타하고 뛰었었죠. 얼라이브 스타. 그때는 또 선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번 마 BJ 미스 대가리를 놓고 후착에 한방 찍어 먹긴데요. 자, 지금 최저배당 가는 마필이 12번 마 마스터 퀸입니다. 마스터 퀸. 요거는 우리가 직전 6월 5일 경주에 메인 승부로
고배당 35배인가요? 잡아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 가서 버티기로. 그때 대가리 팔리던 일본 막 골드럭을 제가 의심을 하면서 마스터킨을 놓고 들어갔는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는 놈들이 몇 두가 있어요. 안쪽에 일본 BJ 미스도 있지만, 이 5번 마 스톰 투 윈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게 빠르고. 안쪽에 서승훈이의 2번 마 세컨드 윈드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2번 마 마스터 퀸, 이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얘는 선행을 못 나서는 순간 그대로 그냥 깨구락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놈이 댁길이로 팔리는 게 우리는 찬스다. 자, 그래서 1번 마 BJ 미스라는 대가리를 놓고, 후착에 찍어먹기 딱한 방, 찍어먹기 한 방. 12번 마 마스터 퀸이라는 마필은 아예 꺾고 가든지, 아니면 잘해야 받치기만 해놓고 숨어있는 한 마리, 직전 경주에 초반에 좀 전개가 꼬이면서 아쉬움이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12번 마 마스터 퀸을 빼고는 뚜렷한 후착 마필도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당연히 그놈을 한방 노려야죠. 그 후보군에는 서승훈이의 2번 마 세컨드 윈드, 송경윤이의 4번 마 미스 아델, 김혜선이의 9번 마 그레이트 고, 그다음에 박재희 기수의 10번 마 해피 요정,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선입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승군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3번 마 골든 메인 8이라는 마필도 가능성이 있는 복병마입니다. 자, 요 중에 한 방을 주력으로 한방 쉐를 바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가리에 붙여서 가기 때문에, 한 7배에서 한 10배 정도 보고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1번, 12번 댁길이 막권을 깨러 갈 아나짜리 한 놈, 중배당 한 방에다가 시원하게 찍어 먹기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육경주인데요. 요거는 유연명 기수만 실수를 안 하면 조철의 노림수 한 방, 요놈이 깔끔하게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1번 BJ 미스를 대가리 놓고 두 번째 승부 찍어 먹기 한방 시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9경주, 11경주, 14경주. 자, 메인 승부 3개가 연장 걸렸는데, 메인 승부 3개, 가능하면 3개가 다 모조리 갖다 좀 적중하기를 바라면서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고요. 자, 이번 9경주 직전 우리한테 두구라를 때려줬던 9번 마 골드 파운틴입니다. 직전 두 번은 우리한테 두구라를 때려줬던 고마운 그런 마필인데, 출주 주기도 조금 길어졌고, 자, 요번에는 이제 승군전을 맞았습니다. 이미 5군에 올라와서 걸음을 닦아놓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최근 두번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9번 마 골드 파운틴이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다. 자, 요거 찬스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경주거리 1400인데요. 9번 마 골드 파운틴은 1400 경주거리가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뚝심으로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앞에 가는 마필들이 버틸 수도 있고, 승군전 맞아서 조금
과잉기가 염려가 된다. 골드 파운틴. 두번 모두 우리한테 따박따박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는 빨간불이 딱 켜졌다. 인기 대가리 9번 마. 골드 파운틴. 자, 요 놈을 뒤로 돌리고, 9번 마 골드 파운틴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요 놈을 돌려놓고, 우리가 메인 승부의 대가리, 한놈 놓고, 신화에 갖다 때리겠습니다. 안쪽에 세 마리, 1번 스카이웨인, 2번 인디언 챔프, 3번 천년의 약속. 전부 안쪽 게이트에서는 한방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페로비치 기수로 다시 안장 받고는 5번 마, 퀸 오브 더 퀸. 요하니스 기수의 재건 받고 나오는 6번 얼라이브 캡틴. 정동철이의 8번 더 퍼스트 팩터. 모준호 기수의 승군전 맞았습니다마는 10번 마 센텀 토르, 최시대 기수의 10번 마 영원 파워. 자, 요 정도 마필들이 후보군인데, 자, 이 중에 한 마리 9번 마 골드 파운틴은 무조건 이기겠다. 9번 마 골드 파운틴은 무조건 이기겠다. 자, 하는 그런 마필이 한 마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 9번 마 골드 파운트는 제가 볼때 이제 승군점 올라가서 대가리 팔리고 물 한번 먹고 정도현이가 또욕 한번 먹고 걸음이 좀 조금 더 늘어나야 5군에서도 또 입상의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9번 마 골드 파운틴 깨러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달리러 갑니다. 뭐 9번 마 골드 파운틴하고 들어와도 좋고, 골드 파운틴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오는 거죠. 첫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9번 마 골드 파운틴을 뒤로 돌리고 배당으로 한방 때린다. 네,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자, 상한가 한방 멋지게 때려 보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400 핸디캡.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 보면 위에 메인이라고 적어놓고 막 둘, 넷 하고 막 사인펜으로 막 그려놨죠. 오늘 이 15개 경주를 승부처를 잡으면서 메인 승부를 가려고 막 이놈저놈 이런 거 지금 전부 왔다갔다 제가 A급하고 메인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정리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물론 뭐 A급 승부나 메인 승부나 승부 경주가 같은 승부 경주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메인 승부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조철도 메인 승부에서 한 방이 들어와야 조금 더큰 소리를 친 그런 게 바로 메인 승부죠. 자, 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오늘 메인을 잡았습니다. 자, 요 위에 보면은 오늘 최대 승부처. 자, 4번 마 골든 벼락이 또 인기 1위 맞느냐? 인기 1위 맞느냐? 자, 이거 또 걸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 7월 18일 경주 갤럭시 로드의 BK존이었죠. 쌍복식 3번, 8번.
이때도 골든벼락이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골든벼락 놓고 쭉 빵꾸 났는데 조철이 뭐 놓고 때렸습니까? 3번 갤럭시를 놓고 8번 BK존에다가 3번 8번 완짱으로 갖다 조지면서 복승식 10배, 쌍승식이 한 10대 배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또다시 대가리가 팔립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또 기승을 했고, 미련이 남는다 이거죠. 19조 김영관네 마필이고. 하지만 직전 경주 우리가 한구라 때려 먹었는데, 또한 번, 두 번째 메인 승부, 또한번 4번 마 골든벼락이 축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놈은, 선행을 좀 가면 좀더 뛰겠죠? 선행을 좀 가면 더 뛰는데. 이 외곽에 9번마 대암장군이라는 마필이 지금 유연명이가 타갖고 갈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7번마 원찬스라는 마필도 좀 푸닥대는 마필이고. 자, 이래저래 이 4번마 골든벼락이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쪽에서 질질질질 끌리면서 고로시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전개가 자유로운 한 놈, 고놈이 대가리다. 고놈이 대가리다. 4번마 골든벼락이 마필 가격도 비싸고 기승기수도 페로비치고 얘는 세번 모두 인기 1위 팔렸던 놈입니다. 골든벼락. 저는 이 5월 22일 경주에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에 한구라를 해 먹을 수 있었죠. 자, 이번 경주 를 아마 우리 다른 동료들이 아직도 꿈을 못깬 동료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4번마 골든벼락이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잘해야 이거는 받치기 주력도 아닙니다. 주력도 아닌 받치기로만 해놓고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 하나를 놓고 배당으로 갖다 때려 조진다는 얘기죠. 배당으로. 11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멋진 놈으로 하나 싹 뽑아놨으니까. 부산 11경주. 자요. 최대 승부처. 골든벼락이 또 인기 1위냐? 땡큐다. 자, 우리의 대가리는 다른 놈이다. 거기에 붙여서 때릴 아나짜리 주력 한 방도 중배당 한 방으로 일단 때려 조집니다. 후보군으로는 정도현이의 3번마 킹스랜딩, 다실바의 5번마 검은 쏜살, 서승훈이의 6번마 닥터 자이언트, 유현명이의 9번마 대암장군, 요하니스의 11번마 투투 칼튼, 박재희의 12번마 태극보이까지. 자, 요 조철이 말씀드린 마필 이외에 마필들은 싹 꺾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 깜방 날릴 테니까. 자, 골든벼락 강하게 더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는 땡큐다. 중배당으로 갔다 시원하게 한방 조집니다. 자, 11경주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14경주입니다. 14경주. 자,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 자, 이거 또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또 달러박스가 걸렸습니다. 또 달러박스가 걸렸는데, 자, 이번 14경주도 11경주와 비스꾸리합니다. 11경주는 우리가
대가리 팔리든 골든 벼락을 좀 불안하게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14경주는 또 인기 대가리 팔리는 30조 울줄리마방의 7번 마 해피워치가 최근 연속 입상이기 때문에 이게 또 대가리 팔립니다. 자, 해피워치 결론은 요놈보다 더 좋은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이 보이기 때문에 고놈을 놓고 또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번마 해피워치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 번째로 최근 만났던 상대들보다 좀센 놈들하고 이제 싸우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얘는 발주가 그렇게 썩 좋은 놈은 아닙니다. 대야시로 밀고 나가면서 선입견에 갖다 붙이는 그런 마필인데, 요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작년 12월 달에 뛰었던 경주, 그때도 이천이가 백길이 팔리고 이게 부러졌는데, 이때 왜 부러졌냐? 얘는 흙을 맞으면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흙을 맞으면. 지금까지 그래도 서승훈이가 기승술로 좀 버티면서 들어왔는데, 발주도 주춤주춤대고 나오고, 대야시로 나오는데, 까딱하면 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중간에 쭉 하고 뒤로 밀리는 수도 보입니다. 7번마 해피워치. 자, 그래서 좀 불안하게 보는 인기 1위. 인기 1위.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안으로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자, 이 1번마 위닝댄서죠. 오늘이 질주 우리가 대가리 놓고 승부를 했는데, 야, 그것도 1-3착이죠. 이때 상대가 셌잖아요. 마 타이탄의 오늘이 질주. 얘네들은 지금 겁대가리 없이 오늘 2군 점핑하고 3군 점핑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 애들하고 같이 뛰는 조판에서 인기 대가리 팔렸던 2번마 위닝댄서. 센 편성이었단 얘기죠. 자,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요. 직전 경주에 외곽을 뺑뺑 돌다가 아쉬움이 좀 남았던 인기 백판이었죠. 인기 12, 12번마 남도퀸. 얘가 그래도 명색이 현명히 탈 때는 백길이 팔렸던 마필입니다. 모준호가 타고도 준대길이 팔렸다가 직전 경주는 이제 백판으로 안 팔리니까 슬그머니 4착이에요. 자, 3번마 남도퀸. 거기에다 항상 요주의 마필 6번마 알파 어게인입니다.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알파 어게인. 요거 6월 19일 편성에서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갔는데 아쉽게 닿아서 덜미를 잡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해피워치 말씀을 드렸고요. 자, 9번마 라운더 파워가 직전 경주 현명이가 시종 경합을 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나 유현명이 뭐 외곽 게이트지만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고요. 자, 이 11번마 아모르 파티. 자, 이 마필도 외곽 돌다가 끈끈하게 2착을 했는데 의외로 끈끈하더라고요. 걸음이 방동석이네 이효식이가 기승을 한 11번마 아모르 파티까지.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조철의 달라박스가 나올 겁니다. 아, 한 마리 더 빼먹었네요. 요거 2번마 온봉산의 기습 선행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온봉산이 일단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이번 뭐 운봉산이 내일 주로가 가볍다면, 자, 진겸이가 탔지만은 그대로 한 바퀴 버틸 수도 있는 아나짜리 이번 마 운봉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인기 1위 팔리는 7번 마, 해피퀸은 못 와도 조철이 노리는 메인 승부에 쌍승식, 복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자, 요놈은 왔다. 자, 7번 마 해피워치. 뭐 이놈과 두루 와도 하자는 없지만 좀더 좋은 배당으로 한 방으로 갔다 중배당으로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요거 상한가 촉이 딱 오더라고요. 14경주. 오늘 가장 기대가 되는 최대 승부처의 승부처 중에 하나. 자, 후반부 14경주. 대가리 7번 마 해피워치. 발주가 또한번 삐끗하면서 중간에 그냥 파묻혀버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 마지막 15경주, 마지막 승부처 1등급 1800 핸디캡입니다. 이놈들 뭐, 그걸 15개 경주를 채워야 맛인지, 그냥 뭐, 경마 팬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지네 거다 이렇게 해야 되면은 막 25분 간격으로도 막 갖다 잡아놓고, 안할 때는 막 30분 간격으로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적당하게, 원래는 경주 간격이 한 30분은 돼야죠, 30분. 그래야 뭐, 이 공부도 좀 하고, 이거는 뭐, 평소에 따를 때 교차 경주할 때는 뭐 25분 간격으로도 또몇 경주 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자, 암튼 마지막 15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여기 위에 제가 30초 한 집, 돌돌말이 한 방이 맞냐. 자, 2번 마, 킹 오브 글로리의 선행. 7번만 미스터 플릿의 추입. 2번, 7번. 자, 이거 한 방이 맞으면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는 거고요. 2번, 7번이 깨지면 드롤놈이 또한놈 걸린 게 있으면 그놈에다가 때리는 거죠. 자, 저는 2번, 7번 막고는 받치기만 딱 해놓고, 최근 보여준 모습이 없어서, 얼레리 벌레리 요번에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놈 하나가, 2번 킹 오브 글로리하고, 7번 미스터 플릿하고, 30조 울줄리 마방, 한 집마리 마번으로 들어올 거를 고놈이 저는 딱 깨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요놈이 좀 얼레벌레한데 한동안 요놈이 잘 나갔었는데요. 이제 컨디션을 좀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놈. 뭐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30조 울줄리 마방에 둘 중에 한 놈이 대가리죠. 대가리 놓고 마지막 경주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놈 신호에 갖다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고 일요일 경마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부산만 총 15개 경주를 하기 때문에 뭐 부산 제주 서울 제주 뭐 이렇게 교차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어제 오늘 한 방짜리 배당 좀 짭짤한 거는 잡기는 잡는데 이게
집중 개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자, 오늘 부산 15개 경주가 열리는데 최소한 반타작은 해야 되겠다. 반타작은 맞출 건 맞춰가면서 배당도 배당으로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한 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3경주를 시작으로 3, 6, 9, 11, 14, 15 3, 6, 9, 11, 14, 15 자, 이렇게 6개 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9경주, 11경주, 14경주입니다. 9경주, 11경주, 14경주. 오늘 나머지 경주도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나머지 이외의 경주도 다 적중할 수 있도록 집중해가지고 야물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즐거운 휴가 보내실 수 있도록 조철이 내일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들 되시고 내일 조철과 함께 좋은 예상, 좋은 적중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